또 얼굴 본적 없는 여러분들이지만 꼭 마치 음악실에서 함께하는 것처럼 굉장히 좀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충남 온라인 학교에 열심히 참여해준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음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힐링이 되고 또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신나는 음악 여행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서 항상 했던 거 아시죠? 네, 오프닝 송을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우쿨렐레를 좀 준비를 했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만져보긴 하는데, 자, 선생님 우쿨렐레 반주에 맞춰서 한번 같이 여행을 떠나요. 오프닝 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갈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을 만나 기다려왔죠. 함께 웃으며 인사를 해요. 반갑습니다.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니 우리만의 행복한 음악 찾아 이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한번더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우리만의 행복한 음악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따라 하셨죠? 선생님 굉장히 오랜만에 악기를 만져가지고 좀 어색한데요. 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학습을 잠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케스트라를 찾아서,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을 통해서 오케스트라 악기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형성평가를 제시를 했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형성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을 작곡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을까요? 자, 한번 여러분 댓글에다가 한번 쳐주실래요? 네.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을 만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선생님 좀 기다려 볼게요. 네, 1번 적어주신 시리 친구가 1번이라고 했는데요. 헨리. 네, 사라 친구가 벤자민 브리튼이라고 해줬는데요. 네, 정답은 바로, 벤자민 브리튼이죠. 자, 지금, 헨리 퍼셀이라고 쓴 친구들이 꽤 많았는데요. 여러분 좀 헷갈렸던 것 같아. 헨리 퍼셀은, 벤자민 브리튼이 헨리 퍼셀의 론도라는 부분의 곡을 주제를 따와서 만든 곡이 바로 관현악 입문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 곡은 헨리 퍼셀의 곡이 아니라 벤자민 브리튼의 곡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금관악기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네 가지 악기 중에서 어떤 악기일까요? 자, 금관악기가 아닌 것은? 선생님이 악기 군별로 지난번에, 네. 보리 봉구 친구가 플루트, 시리 친구 3번, 네. 이잉 친구 플루트, 미녀 플루트. 오, 전부 다 플루트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자, 첫 번째 트럼펫, 두 번째 트럼본, 그 다음에 마지막은 튜바죠. 근데 가운데에 플루트는 금관악기가 아니라 목관악기였어요. 네, 목관악기라고 정확하게 이성우 친구가 플루트는 목관악기라고 적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 전에 튜닝할 때 제일 먼저 소리내는 악기가 뭐였다고 했을까요? 자, 튜닝할 때 제일 먼저 소리내는 악기는 무엇일까요? 네, 자, 좀 기다려볼게요. 네, 민트초코 오보에, 안녕도 오보에, 물망초 오보에. 물망초 친구는 지난주에도 열심히 했던 친구 같은데. 예나 친구도 오보에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공부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오보에 이렇게 생긴 악기죠. 네, 오보에는요, 다른 악기에 비해서 비브라토가 적고 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겹니드 악기여서 소리가 멀리 전달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조율 악기에 굉장히 좋은 악기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세 가지 형성평가를 해봤고요.
지난주에 선생님이 여러분 댓글창을 보다가 이런 질문을 봤어요. 윈드 오케스트라가 뭐예요? 라고 하는 질문을 봤어요. 선생님이 잠깐 저희 학교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 슬라이드에 윈드 오케스트라라고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윈드라는 말은요, 바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불어서 소리가 나는 악기예요. 보통 우리가 오케스트라는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이렇게 세 가지 군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 윈드 오케스트라는요, 현악기를 제외한 관악기와 타악기로 구성이 된 오케스트라를 윈드 오케스트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음의 음역을 보강하기 위해서 현악기이지만 더블 베이스를 더 추가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윈드 오케스트라 여러분 잘 이해하셨지요? 네, 그러면 자, 지금부터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듣기 평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클래식으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클래식 벌써 어렵다고라고 지금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요와 ASMR로 준비를 했지만 오늘은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하고 좀 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식으로 준비를 했고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도 클래식과 같은 거거든요. 네, 물망초 친구와 클래식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클래식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초성으로 힌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초성을 보시고 잘 여러분들 다 작곡자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벌써부터 어렵다고 나가시면 안 돼요. 네,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됐나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들어보세요. 전 국민이, 아니, 전 세계가 모두 알고 있는 곡. 네, 유진! 캐논 변주곡, 안녕도 캐논 변주곡. 네, 송본석 친구도 캐논 변주곡. 여러분, 정말 너무. 로즈 친구가 정확하게 파헬벨의 캐논 변주곡. 작곡자까지 맞춰주셨네요. 네, 맞았습니다. 첫 번째 곡은 파헬벨의 캐논 변주곡이에요. 이 곡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다양한 버전의 음악들이 많이 편곡되어 있죠. 악기도 다양하게 되어 있고 아마 이 곡은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도 들었던 그런 음악이 아닐까 싶어요. 네,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곡이에요. 자, 힌트를 주자면 나라 이름이 들어갑니다. 네, 미녀 친구가 모차르트 곡, 백민재 친구 터킹 진공 모차르트, 보리봉구 친구 터킹 진공 모차르트. 네, 순식간에 친구들이 다 정답을 맞춰서 사키 친구도 모차르트 터킹 진공 정확하게 맞춰주셨네요. 네, 모차르트는 음악의 신동, 음악의 천재라고도 불리죠. 자, 모차르트의 작품 터키 행진곡이었습니다. 자, 이 곡은 피아노로 공부한 친구들은 아마 많이 연주해본 그런 곡일 거예요. 잘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문제가 파악이 되셨죠? 네, 세 번째 문제도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굉장히 부드럽고 우아한 아름답고 우아한 발레리나의 모습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자, 이거 네, 백민재 친구 아까도 맞춰준 것 같은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김상범 친구도 백조의 호수. 네, 임수빈 친구도 백조의 호수 차이콥스키. 여러분들 전부 다 음악의 천재 같아요. 정말 잘해주셨어요. 네, 이 곡은요.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모음곡 백조의 호수 중에서 정경이라는 음악이에요. 오보의 선율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잘해주셨어요. 마지막 홍시 친구 이름 보이네요.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잘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곡도 유명한 곡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나라 이름이 있습니다.
보리봉구 친구가 헝가리 무국 브람스 제일 먼저 맞춰주셨습니다. 안녕 헝가리 무국. 네, 서지우 친구 헝가리 무국 브람스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네, 홍시 친구도 헝가리 무국 브람스 네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 곡은 요하네스 브람스가 작곡한 헝가리 무국 제5번이고요. 헝가리 민속 음악을 소재로 만든 춤곡 중에 가장 유명한 곡입니다. 네, 이제 어느덧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음악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해도 저절로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곡이에요. 네, MK정 친구, 사랑의 인사, 안녕 친구도 사랑의 인사. 네, 누구의 곡, 네, 보리봉구 친구가 정확하게 엘가의 사랑의 인사라고 써주셨고요. 이성우 친구도 사랑의, 정다운 친구, 네, 제 이름 불러주세요. 네, 사랑의 인사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곡들이네요. 제가 너무 문제를 쉽게 냈나 봐요. 네, 이 곡은 정말 유명한 엘가의 사랑의 인사죠. 이 곡이 정말 감미로운 느낌인 이유는 바로 엘가가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만든 특별히 작곡한 곡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결혼식 축가 연주로도 많이 연주되는 그런 곡이죠. 네, 정말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이 음악, 여러분들이 이거 음악 들으면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말 왜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잘할까? 들어보긴 했지만, 제목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쵸? 옆에 있는 친구들은 잘하는데 왜 나는 왜 모를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 위기감 느끼지 마세요. 자, 선생님의 오늘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의 수업 주제이기도 한데요. 클래식,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친숙하게, 익숙하게 들었던 음악인데 그 클래식과 조금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조금 안내해주고 도와주고 싶어서 이 곡을 준비를 했고요. 부제로 클래식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라고 정해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선생님과 클래식 여행으로 한번 떠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한 가지, 구호 같은 거를 조금 써봤는데요. 여러분, 장구에서 뭐, 덩기덕쿵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구음처럼. 자. 자, 지금 선생님이 따다단, 따다단 이런 말을 썼어요. 자, 이게 어떤 음악을 듣고 선생님이 쓴 거거든요? 자, 이게 어떤 음악인 것 같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도 한번 맞춰보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 음악은 아직 안 들려줄 건데. 자, 따다단, 따다다단. 이게 어떤 곡을 가지고 선생님이 썼을까요? 네. 전혀 감이 안 오시나요? 네. 사랑의 인사? 아니에요. 조금, 아무 노래. 아, 네. 봄의 소리 왈츠. 네. 익명의 친구가 젓가락 행진곡 딴딴딴딴. 네. 젤리 친구가 헝가리 무국 아니냐. 호두까기녀. 네.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죠? 간혹 이걸 가지고 무슨 구호 신호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죠? 따따따, 따따따.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한번 어떤 곡을 가지고 했는지 한번 들려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네. 이곡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조금 비슷하게 썼나요? 따다단, 따다다다다단. 네. 네, 보리봉구 친구가 운명 베토벤 아니냐라고 했는데, 혹시 이거 제목 아시는 사람 있나요? 자, 이거는 듣기 평가는 아니지만, 네. 자, 이 곡은 바로 어떤 곡일까요? 네, 자꾸 운명 교향곡이 많이 나오나요? 운명 교향곡은 빠바바밤이었잖아요. 빠바바밤. 네. 오, TMI 친구가 토카타와 푸가 원래 오르간 곡이다. 와, 정말 잘하셨어요. 네, 맞아요. 이 곡은요. 바흐,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디단조라는 곡입니다. 네. 만약에 이 곡을 가지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OST를 썼다면, 주인공이 실연을 당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들어서 막 절망적인 그런 상황? 이런 데서 좀잘 어울리는 음악이 아닐까 싶어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시죠? 네, 좋아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음악입니다. 네, 선생님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난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해요.
클래식 에피소드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어느 날두 남녀가 처음으로 선을 보는 자리에 갔어요. 선 본다는 게 뭔지 알죠, 여러분? 소개팅을 생각하시면 돼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브람스 교향곡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여자가 스테이크를 이렇게 썰면서 남자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이게 무슨 곡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곡이세요? 곡이에요? 라고 했어. 무슨 곡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진지하게 소곡이에요. 라고 했답니다. 하하하. 네, 여러분 재밌나요? 네. 돼지고기가 아닌 게 다행인 거죠. 네. 그 뒤로도 다시는 안 만났다는 그런 웃픈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 웃자고 한 건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예, 좋습니다. 물망초 크크크. 네. 클래식 하면 굉장히 뭔가 우아하고 왠지 교양 있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한 가지 문제를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클래식 좋아하세요? 클래식 좋아하나요? 네. 클래식 좋아하는 친구들 있다고요? 네. 네. 좋아요. 네라고 했어요. 바로 백민재 친구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어떤 클래식 좋아하세요? 어떤 클래식? 갑자기 딱이 말을 들으면 조금 난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어떤 클래식? 어떤 클래식일까요? 네. 네. 발라드 좋아해요. 클래식 싫어요. 네. 그러면 또세 번째 질문. 클래식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클래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잔잔한, 유배걸 친구 잔잔한 거. 백조의 호수. 뭐 미녀 친구가 백조의 호수라고 했어요. 클래식 하면 떠오르는 거. 네. 경민 친구는 이태원 클래식이 나오네요. 이태원 클래스가 아니라 클래식. 네. 네, 맞아요. 승훈 친구는 대중음악이 좋다고 했어요. 선생님도 대중음악 정말 좋아합니다. 네. 혹시, 클래식 하면은 혹시 지루하다. 지루하다. 너무 지루해요. 또는 클래식은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클래식은 고급 문화다. 정말 고급스러운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거다. 또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예술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학교에서도, 교실에서 이제 클래식 감상을 하게 되면, 선생님 클래식 싫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가 이미 클래식 매니아들입니다. 네. 알고 계셨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요. 이미 클래식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음악을 하나 들려줄 건데, 자, 이 곡이 어디서 들어본 음악인지 한번 여러분들 또 한번 맞춰보세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통화 연결음으로, 네, 보리봉구 친구 전화벨 소리, 박서연 친구도 라디오, 네, 이디 친구는 영어 듣기 평가에 나왔던 곡인 거라고 했어요. 네, 화장실이라는 친구들 많고, 김승훈, 호텔에서요. 호텔도, 네, 좋아요. 그다음 조정현 친구 지하철, 네, 가은 친구도 지하철이라고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제목이 뭔지도 아세요? 제목. 네, 선생님이 제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이든의 스트링 콰르텟 인 F 메이저 OP 3의 넘버 5 안단텐 칸타빌레 세레나데. 자, 이 곡이 바로 이 지금 우리가 방금 들었던 클래식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제목 어떠세요? 굉장히 어렵죠? 네,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클래식은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이걸 그냥 한마디로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세레나데라고도 말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들려줄게요. 여러분 자동차 호진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역시도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곡이죠. 자, 이 곡의 제목이 뭐야? 네. 트롬본 친구가 엘리제를 위하여라고 맞춰주셨네요. 네. 아주 유명한 곡이에요.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네.
강민 친구도 엘리제를 위하여. 네, 잘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자동차 후진 소리라고 얘기했지만 이거 말고도 뭐 벨소리, 뭐 초인종 소리 굉장히 많이 이 노래를 쓰고 있는데요. 자, 이유가 뭘까요? 왜이 곡을 많이 많이 쓸까요? 네,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 곡을 많이 쓸까? 네, 이게요. 사실은 외국 차량에서 먼저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후진 경보음 또는 뭐 아이스크림 트럭 알림음 뭐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처음 쓴 거는 1982년이라고 하는데요. 왜이 음악이었을까요? 기술력의 한계로는 복잡한 음악은 사용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짧은 단선율의 멜로디를 이렇게 반복을 시켰어야 했고 대중적으로 유명한 곡인 바로 이 곡이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소음을 이유로 많이 이게 사라졌고요. 오늘날에는 청소차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뭐 전화기나 또는 시계, 또 장난감, 뭐 초인종 등에서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클래식 음악이 귀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가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유라고 합니다. 자, 또 우리가 또 생활 속에서 들어볼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음악 한번 들어보시는데요. 자, 이 음악 하면은 어떤 계절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지 들어보세요. 소윤 친구는 여름이 떠올라요. 네, 변예원 친구는 봄이라고 써주셨고. 네, 미르 친구가 봄이라고 써주셨어요. 네, 맞아요. 이 곡은요, 바로 비발디의 사계 중에 봄인데요. 자, 생활 속에서 언제? 네, 컬러링에 많이 나오는 그런 음악이죠. 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비발디의 음악 중에서 또 생활 속에서 나오는 음악이 이거 말고 또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음악은 어디서 들어봤을까? 다음 대리 실력은 뭐 동대문역입니다. 자,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네. 네, 지하철에서, 네, 지하철에 환승음악으로 쓰였던 곡입니다. 뭐 지금은 다른 음악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요, 헨델의 조화의 영감이라는 그런 곡인데요. 네, 지하철 음악. 네, 지금 한진규 친구가 지하철이라고 써주셨어요. 맞아요. 네, 젤리 친구는 이거 너무 싫어요. 라고 했는데. 네,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괜찮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활 속에서의 음악들이 이렇게 비발디 음악으로 많이 쓰인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번에는요. 가요를 잠깐 들려줄 건데요. 길게는 못 듣고요. 한 5초 정도 짧게 들려줄 텐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 곡을 좀 아시나 모르겠어요. 자, 이 곡을 들어보고요. 이 곡이 클래식과 연관이 된 곡입니다. 어떤 음악일까요? 네. 아, 너무 짧게 지나갔죠? 네. 보면은, 따다다디다라라라. 이런 멜로디가 나오거든요. 자, 이게 바로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라는 곡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원래는 어떤 클래식의 음악이었냐면 바로 이 곡입니다. 혹시 이 곡의 제목을 아시는 친구들 있나요? 굉장히 감미로운. 네. 네, 오, 정재영 친구가 비창. 네. 제가 아는 친구 같은데. 네. 네, 좋아요. 네, 지금 이 노래는 바로 네, 피아노 소나타 비창이고요. 베토벤의 작품입니다. 네. 이 밖에도요, 가수들이요,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가지고 샘플링한 곡들이 참 많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선생님이 미션 과제로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좀 클래식이,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아, 좀 나랑 좀 가까워지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음악 감독이자 지휘자 선생님이신 서희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클래식은 묵은 김치와 같다. 네, 묵은 김치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묵은 김치가 뭔지 아시죠? 김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겉절이가 있고, 하나는 묵은 김치, 그러니까 김장 김치가 있어요.
여러분 둘다 먹어보셔서 어떤 맛인지는 아시겠죠? 네, 겉절이는 숙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념을 굉장히 많이 하죠. 반면에 묵은김치는 숙성을 하고요. 그래서 양념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히 간간히 해야 되고요. 겉절이는 우리가 그때그때 먹어야 맛있지만 김장김치는 어느 정도 숙성을 해서 먹어야 훨씬 더 맛있는 김치가 돼요. 네, 이거와 같은 것 같아요. 1750년부터 1820년의 음악을 고전, 즉 클래식 음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은 좀 포괄적으로 클래식을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전 음악 당시에 유명한 작곡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고전 시대 음악가가 누구누구 있는지 아시나요? 네, 좀 전에 선생님이 들려줬던 음악가 중에 베토벤도 고전 음악가고요. 그다음에 하이든, 또 모차르트 이런 음악가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세 사람 말고도 또 유명하다고 하긴 좀 그러네요. 네.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했던 작곡가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사진을 한번 보여줄 텐데, 그분이 누군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자, 이분이에요. 이 사람 아시나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아시나요? 네. 이거는 우리 음악실에서도 아마 많이 봤던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이분의 성함은 바로, 네, 모차르트죠. 네, 모차르트 음악의 신동. 아까 우리 터키 행진, 네, 시리 친구가 모차르트라고 정확하게 맞춰주셨네요. 네, 모차르트라는 음악가인데 여러분 근데 그 왼쪽에 있는 사람 이름 혹시 아시나요? 모차르트와 함께했던 친구예요. 모차르트와 함께 그 시대에 같이 있었던, 네, 바로 이분은 살리에리라는 사람이에요. 살리에리. 처음 들어보시죠? 이미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자, 이분 역시 아주 훌륭한 음악가세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오스트리아의 황실의 음악가였는데요. 사실 이 사람이 국적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인데 오스트리아의 황실 음악가. 자,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문화체육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한국의 문화체육부 장관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탈리아 사람이 오스트리아 장관을 한다? 굉장히 특출난 사람이겠지요. 250년 전에 이탈리아 사람이 오스트리아까지 알려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리에리 음악이 뭔지 들어보셨나요?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은 곡들을 썼어요. 네, 그런데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몇년 전에 유행했던 그런 유행가들 지금도 많이 불리고 있나요? 굉장히 유행했던 유행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음악들은 약간 지금 들으면 또 살짝 한물간 느낌? 뭐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클래식은요, 대중음악과 기족음악을 불문하지 않고 유행을 타지하는 그런 음악이에요. 그때 당시 살리에르는요, 이탈리아 귀족들을 위해 또는 뭐 왕자 공주를 위해 아니면 영국의 대신을 위해 그때그때 만들었던 그런 일회성 음악이에요. 한번 연주하고 그냥 끝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오늘날까지 살리에리의 음악이 잘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모차르트는 굉장히 오늘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랑을 받고 있죠. 모차르트의 유명한 곡 하나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아시나요? 네,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오페라예요.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 내용은요. 그때 당시 이제 귀족의 알바미마라는 백작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귀족이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여자 하인이 이제 결혼을 하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첫날 밤은 뭐 백작과 보내야 한다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초약권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여자 하인과 결혼하게 될 피가로도 역시 하인이었는데 남편 입장에서 굉장히 너무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피가로가 꾀를 내서 초약권을 치르지 않고 두 사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라는 3시간 반짜리 오페라예요. 근데 이걸 선생님이 굉장히 줄여서 10초 만에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게 원래는 연극이었다고 합니다. 연극이었다가 모차르트가 이걸 가지고 오페라로 만들어서 귀족들이 아닌 일반인들한테 공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리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클래식은요, 귀족들 또는 뭐 교회 음악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대중을 위한 음악도 많이 작곡을 하게 된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클래식은 같은 곡을 가지고 세계와 공통적인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조금 더 가볼게요. 자, 다음 들려주는 음악의 뿌리도 마찬가지로 클래식인데요. 클래식이 또 어디까지 왔나 보세요.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어느 영화에서 봤죠? 네, 바로 네, 상어 물망초 친구가 얘기했어요. 네, 조스 영화에 나왔잖아요. 자, 근데 이 음악이요, 원래는 이 곡입니다. 네, 아기 상어가 트는 곡인데, 이 곡의 원래 원조곡은 바로 두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 제9번 4악장 곡입니다. 자, 이 부분 들어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아, 이거, 네, 저거 우리 대회 나갔다라고 했는데, 네, 민트초코 선생님, 아,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하셨던 것 같구나.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클래식 음악은 여러분들 영화나 또는 애니메이션에 많이 나오고요. 이거는 프로야구 선수 응원가로도 굉장히 유명한 곡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노래는요, 네. 가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클래식은 음을 통해서 더 많은 상상력을 발휘를 합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하나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요,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일이 있었어요. 막 속도 상하고 마음이 굉장히 울적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밤에 클래식 음악을 듣다가 뭔가 뭐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느낌의 음악이 막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노래를 들으면 가사를 통해서 위로가 되지만 음악을 통해서도 막 뭔지 그 멜로디가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어두운 면만 보고 있었구나. 내 마음이 정말 힘들었구나. 하지만 내가 이 마음을 좀더 감사한 마음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마치 정말 이 음악을 들으니까 한 사람의 일생처럼 시련 극복 이후에 커다란 성공과 환희가 넘친다는 그런 주제가 담긴 그런 음악이었는데 자, 이 음악을 듣고 선생님은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이 음악이 바로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이라는 곡인데요. 자, 이 곡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곡이고요. 자, 독일 고전음악 작곡가며 음악의 성인. 자, 여러분들 이분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치명적인 핸디캡이 있었잖아요. 네, 음악가인데 귀가 들리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주옥 같은 곡들을 많이 썼어요. 자, 선생님이 오늘 소개할 곡은요. 청력, 귀가 전혀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만든 곡인데요. 바로 합창 교향곡이에요. 합창 교향곡은 총 4개의 악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 첫 번째 악장은요. 고뇌하고 번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 자, 내가 어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러한 느낌의 그러한 곡입니다. 이렇게 1악장이 진행이 되고요. 자, 2악장은요. 하지만 내가 좀 용기 있게 뭔가를 돌진하고 나가야 되겠다. 뭔가 격정적인 그런 분위기예요. 네, 뭔가 진취적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죠? 네, 한진규 친구가 총몇 악장인가요? 라고 질문했는데요. 자, 이거는 총 4개의 악장, 4악장의 곡이에요. 선생님이 순서대로 중요한 부분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3악장은요. 굉장히 충만한 사랑에 빠진 그런 인간의 느낌을, 애정이 굉장히 가득하고, 사랑에 빠지는 그런 듯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악장이에요. 자, 원래는 보통 교향곡에서 이 악장이 좀 느린 악장인데 특별히 합창 교향곡은 이렇게 3악장에서 네, 느린 곡으로 나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4악장인데요. 4악장은 지금까지 고민했던 그런 인간에서 정말 삶의 지혜를 찾은 처음에는 이렇게 격정적인 그런 불협화음으로 시작을 하죠. 네, 그리고 이 첼로가요, 뭔가 질문을 해요. 인생의 최고 가치는 무엇일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악장이 구성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1, 2, 3, 4악장을 쭉 연결해서 들려주는데요. 자, 이제 4악장 이제 후반부에는요. 그동안에 1, 2, 3악장에서 나왔던 주제가 한 번씩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해서 들어볼게요. 자, 아까 1악장에서 나왔던 주제가 다시 나오죠. 번뇌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 네, 아니야, 아니야. 다시 첼로가 아니라고 하죠. 그다음에 계속 질문하고 답변을 하고 하는 그런 느낌의 곡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아까 격정적이고 용기 있고 돌진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라고 또 첼로가 아니라고 대답을 해요. 자, 그래서 또 이번에 세 번째. 또 질문을 하죠. 아까 사랑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사랑이 전부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첼로가 다시. 아니야.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러다가 다시 우리가 귀에 익숙한 멜로디가 나오지요? 네, 그래, 바로 이거야. 그래. 인생의 최고 가치는 바로 지혜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우리 귀에 익숙한 이 멜로디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이 곡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나왔던 개 이름이 바로 미 도레미파솔 다섯 개의 음인데요. 이 다섯 개의 음만 가지고 베토벤이 정말 유명한 곡들을 이렇게 훌륭한 곡들을 썼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최근에 알게 된 재미난 도구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가 베토벤이 탄생한 지 25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거는 5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베토벤 두드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퍼즐을 가지고요. 베토벤의 음악을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이렇게 재미로 게임처럼 맞춰볼 수 있는 그러한 도구예요. 여러분들 한번 꼭 밑에 선생님이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요. 들어가셔서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지난번에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음악들을 받았잖아요. 네, 이렇게 친구들이 처음에 설아중학교 윤종아 친구가 네, 비토리오 몬티 차르다시를 소개하셨고요. 그다음에 용화중학교 김규희 친구가 비발디 사계 여름, 용화중학교 윤서영 친구가 브람스 헝가리 부고, 마지막으로 부춘중학교 최은서 친구가 미하일리스의 숲속의 대장간 음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음악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방구석 1년에서 즐기는 콘서트인데요.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영화관도 못 가고 공연자도 못 가고 너무 아쉽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 또 많은 다양한 공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공연 볼때 예절, 한번 여러분들 이 그림 한번 보시고서 잘못된 게 있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맞춰 보실래요?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 우리가 직접 연주회장은 가지는 못하지만 한번 연주회장에서의 예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여기 앞에 음료수를 마시면 안 되겠지요? 자, 두 번째, 옆 사람과 잡담하는 행동도 안 되고, 그다음 여기 사람이 지금 서 있어요. 자, 서 있는 행동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자, 공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막 보고 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자, 앞 사람에게 발로 차거나 또 발을 올리는 행동도 절대 안 되겠지요? 네. 자, 그러면, 클래식 음악, 아직도 어려우세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곡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즐거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좋은 글을 하나 발견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배트맨보다 베토벤이 더 좋은 이유. 출근길 전철의 환승 음악부터 트럭의 후진 알림 소리까지. 알고 보면 우리의 하루는 클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익숙하지만 낯선 클래식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오늘의 북멘토 이서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네, 자, 그리고 자, 오늘의 미션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대중음악에 리메이크된 클래식 음악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고요.
오늘도 역시 선생님이 QR코드를 준비했습니다. QR코드 형성평가 링크는 아래에 학습 주제에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 네, 나와 있죠. 네, 여기 미션에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선생님이 여기에 클래식은 뭐뭐이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문제를 올렸어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클래식은 이거다. 클래식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훌륭한 친구들이 많네요. 클래식은 절대 어렵지 않은 음악이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시즌 2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보다 더 훌륭하고 재미있는 선생님께서 여러분들과 음악 수업을 해주실 거예요. 기대되시죠? 네. 다음 주에 서양음악사 음악의 이런 일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해주실 텐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